세상에 어찌 이렇게 또 인연이 괜찮으십니까? 허니 걱정하지 말라고. 굳이 내가 내 마음에서 그 사람 몰아내지 않아도 내가 무슨 염치로. 접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공주님, 예상대로입니다. 내가 고백하는 게 먼저일까? 들키는 게 먼저일까? 뭐든 걱정 마소서. 이게 어디 공주님 탓입니까? 혹여라도 강외지부가 그 일로 공주님을 탓한다면 그땐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차라리 원망 듣는 게 나아. 강한 수가 다치는 것보단. 추대감이 강외지부 뒤를 캐려고 그 측근들을 괴롭힌 모양이다. 소원각과 선박사무소 주변 경비를 더 강화하거라. 예, 객주님. 저도 동치 쪽 동향을 주시하겠나이다.